우리는 그레이시티 두피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용으로 SMP 풀어서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먼테이션, 의료적인 두피문신의 형태이며 두피의 색소를 미세하게 침착시키는 기술입니다. 2010년 미국 NIH 분원과 한국 NIH가 기술과 색소를 개발하여 의료적으로 처음 상용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레이시티는 SMP 디폴트 값을 추구하며 최적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완벽한 잠깐만, 너무 어렵지 않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피문신 SMP란 과연 무엇일까요? 두피문신이라고 하니 머리에 그림을 그리거나 용 같은 것을 그려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SMP는 탈모인 혹은 머리숱이 부족해서 자신감을 잃은 분들을 위한 떠오르는 대표적인 탈모 솔루션입니다. 일단 저희가 SMP에 사용하고 있는 머신부터 알아볼까요? 저희 머신은 높은 RPM을 자랑하고 있으며 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피부를 손상하지 않으며 잉크를 주입합니다. 머신 구조를 살펴보시면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피스톤을 활용해 니들을 밀어서 니들을 앞뒤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문신할 때 피부에 니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니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저희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진피아 부층까지 들어가면 잉크가 번지고 표피층까지만 들어가면 잉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진피 상부층 내에서 잉크를 정교하게 주입합니다. 또한 들어가는 깊이와 머무는 시간에 따라 점을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큐빅 이펙트란 점 간격을 넓게 찍어 입체감을 주고, 반면에 톤온톤 기법은 점의 간격을 좁게 해서 진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으로 가장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겠죠? 저희 그레이시티는 대다수의 미적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저희는 머리숱이 가장 많아 보이고 SMP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우리는 그레이시티입니다.